안녕하세요, 여러분. 샬롬. 저는 ABM을 섬기고 있는 김은나 간사입니다. 우리는 매일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 부부 사이에 가장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 문제. 여러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게 사실이죠. 시댁 문제,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까요? 저는 이런 ABM의 기름 부음을 유지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이 풀어졌습니다. 우리 혼 속에 무의식 부분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ABM에서 배운 우리 선교사님과 사랑하는 박사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 안에 무의식 이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 이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하는지 그런 비밀들을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의 무의식의 종전선언, 바로 우리 집이 달라졌어요 라는 주제로 인텐시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마음의 집을 지키는, 유지하는 방법, 바로 우리 ABM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알수 있는 비밀들이 풀어집니다. 저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런 기름 부음을 통해 자유함을 느끼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질 것을 소망합니다. 집이라는 이런 단어가 제가 마음에 와닿았는데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집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 안에서 정말 좋은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텐시브 혼의 무의식, 우리 집이 달라졌어요. 이 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바로 저와 여러분이며, 또한 내 마음의 가장 큰 집, 혼의 영역입니다. 또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킹덤, 바로 정말 영원한 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네 세션을 할 예정이고요. 일정은 8월 31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 10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하려고 하는데 시간은 조금 더 유동적일 것 같습니다. 신청은 아래 구글 폼에서 작성을 해주시고 마음이 성령의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자율적으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는 바로 서울 힐링룸이고요. 개인적으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제 연락처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힐링룸은 공항시장역의 2번 출구에서 직진하면, 쭉 직진하면 송추물냉면이라는 건물 지층에 있습니다. 또두 분의 간사님께서 너무 서울 힐링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연락처도 공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나 연락 주시고요. 이번 세션을 통해서 우리 ABM이 정말 이 선교사님 박사님의 기름 부음이 정말 영 안에서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